이분들은 못 사는 쪽인데 좀 어렵다고 나와요. 만약에 와이프가 바람을 안 피면 신랑이 남편이 바람 피는 격이고 또 남편이 또 바람을 안 피면 여자가 바람 피는 격이고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천안 삼신당 연화보살입니다. 사주만 좀 드려볼게요. 저희 네네. 부부거든요? 부부. 네, 부부인데 요분들 좀 궁합이 어떤지 사주만 보고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네. 한번. 부부세요? 네. 이분들은 못 사는 쪽인데 좀 어렵다고 나와요. 다툼도 많이 들어오고.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일부 종사 힘든 사주들이라고 하세요. 만약에 와이프가 바람을 안 피면 신랑이 남편이 바람 피는 격이고 또 남편이 또 바람을 안 피면 여자가 바람 피는 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두 분의 좀 어렵다 소리가 나와요. 그러면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 좀 같이 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바람도 바람인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. 안 맞고 생각이 너무 틀리니까. 요런 사주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만약에 궁합을 보러 온다면 선생님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? 힘들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. 그 정도로 안 좋다. 왜냐면 누구나 다치거든. 몸을 다치든 뭐 병이 들든 좀 내가 좀 돈이 있어도 자꾸 센다고 하거든요. 금전이 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잘좀 생각해보라고 했겠죠. 사실 지금은 부부가 아니에요. 이혼을 하셨고요. 서세원 서정희 씨. 아, 서세원 서정희 씨. 지금 얘기가 좀 많았죠, 인터넷상에서. 아, 이분들 벌써 이혼하시고. 이혼까지 하셨죠. 아, 시끄러웠죠, 아무래도. 네. 아, 요분들이 굉장히 궁합이 안 맞는 네, 분들이었군요. 안 맞아요. 일부 종 다, 그러니까 이별수도 들어와 있었고, 두분 자체가 너무 달라. 그리고 너는 너, 나는 나. 이런 좀 저희가 강해요. 이것 때문에 안 맞아요. 그러면 요분들 앞으로 좀 다른 분을 만나면 또 잘 맞는 분들을 만나면 또잘 사실 수 있는 건가요? 서세원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잖아요. 네. 그분은 또 아기도 있고, 거기 뭐, 글쎄. 두 번째에서도 잘 살란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. 근데 잘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, 잘 살길 바래야 되죠. 근데 또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,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, 그래도 누군가는 좀 있지 않을까? 생길 것 같아요. 좋은 분이.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분이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,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, 좀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될것 같고, 인기도 많아지고,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. 이 서정희 씨가 원래 보니까 부모덕 없지, 또 일부 종사 힘든 사주라고 하지,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. 그리고 이분도 보기에는 뭐 진짜 왜소하고, 뭐 진짜 다소곳하고, 천상의 여자 같지만, 아니에요.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부간의 일은 모르잖아, 우리가. 남자가 일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좀 한쪽에 좀 져주고 해야 되는데, 같이 더 세게 나와서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애초에 그럼 궁합을 안 보고 결혼을 하셨겠죠? 그거는 다 아는 적인데, 궁합 보고 결혼하는 것 같진 않고, 뭐, 19살 때 임신을 하셨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궁합 보고 하진 않았겠죠. 그냥, 어쨌든 간에 또, 뭐, 서세원 씨가 또, 좋아해서 또 그랬었다는 적도 있고. 선생님, 이렇게, 뭐, 요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궁합을 여쭤보는 손님들도 있나요? 있죠. 많이 계세요. 근데 또 어떤 분은 또, 아, 안 맞으면, 아, 알겠습니다. 또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고, 아, 그냥, 안 맞아도, 그냥, 궁합은 궁합일 뿐이라고, 그냥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근데 또 결혼하시고, 나중에 또 오시는 거 보면, 역시나 그렇다고 하시고, 힘들어 하시고. 어떡해요. 되돌릴 수는 없잖아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 서세원 서정희 씨의 궁합을 좀 알아봤고요. 네.
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